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오늘도 역시 곤충 표본의 메카 만천에서는 곤충 표본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이 표본이 들어왔군요. 그래서 동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놈입니다. 바로 이놈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멜리 가면 사슴벌레입니다. 멜리 가면 사슴벌레. 와, 이 녀석은 뭐 치열하게 싸운다 보네. 상추도 많이 입었네. 자, 멜리 가면 사슴벌레. 카메론산입니다. 카메론산이고, 이것은 작년 11월에 채집된 따끈따끈한 표본입니다. 자, 보십시오. 멜리입니다. 대략 뭐 한 4cm 정도 되는 멜리입니다. 자, 그런데 조금 더 큰 게 또 들어왔군요. 오, 역시. 그러면 그럴수록 매력적입니다. 이 멜리 가면 사슴벌레는 사실 아프리카에는 그 사슴벌레 종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. 많지 않은데 제가 아는 한 사슴벌레 종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, 뭐 존스톤이도 있고 있지만 가장 특이하게 생긴, 아주 멋지게 생긴, 색감 역시 멋있는 그런 사슴벌레일 것입니다. 자, 가슴에 이 점도 이놈들은 좀 크고 이놈은 또 작고 변이가 다양합니다. 일단 생김새가 보십시오. 이거 가슴벌레가 그냥 두각이 있습니다.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클수록, 작은 건 별로 없지만 클수록 이렇게, 이것이 바로 멜리의 매력입니다. 조금 더 큰 것을 볼까요? 조금 더 큰 것. 자, 역시 툭 튀어나온 이 뿔 같은, 멋지죠? 이놈은 또 뭐야? 야, 양쪽에 틀려. 자, 감상해 보십시오. 멜리입니다. 기목 세 마리, 두 마리 막 포장을 해왔군요. 근데 한 마리씩 포장된 것도 있습니다. 더 큽니다, 이놈은. 멋있습니다. 가슴에 점도 크고 매력적이군요. 이야, 이놈은 더 큽니다. 그런데 가슴에 점이 적어가지고 작아 보입니다. 하하, 참 특이합니다.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야, 진짜 이거 뭐 멜리. 자, 마지막 멜리입니다. 초대형 멜리입니다. 와, 멋있다 진짜. 이야, 멋있습니다. 초대형 멜리. 이야,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모두 다 카메론에서 작년 11월 채집된 개체입니다. 간단하죠? 라벨라면 쭉 확대해 보면 나와있죠? 노벰버 2018년 중앙지역에서 메텟빌리지 호모데리우스 멜리 카메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멜리 가면 사슴벌레를 만천에서는 일단 조매방에 올려서 정혜원님한테 바라본 다음에 경매에서 낙찰이 안 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들어온 멜리 가면 사슴벌레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아, 멋있어. 한지 봐도 이 멜리는 특이하고 멋있어. 아, 마음에 듭니다. 굿.